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마마니에르 에어조던 1 에어니스입니다. 올초에 나왔던 에어조던 3하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 역시도 아마마니에르의 수장인 제임스 휘트너의 메시지에 조던 브랜드가 반응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제임스 휘트너는 아마마니에르 APB 그리고 소셜 스테이터스라는 자체 레이블이면서도 일종의 셀렉샵의 수장인데 자신의 샵들을 휘테커그룹이라는 이름 하에 연계해서 매장 또는 근처에 공간을 마련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허브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유권자 억압이나 정신건강 그리고 뭐 방과후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에 맞는 이슈로 지역 사회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기적으로 조성하면서 사회적 이슈와 흑인의 연대 그리고 흑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에어니스 프로젝트입니다. 에어니스는 원래 기타 없이 허공에 연주하는 에어기타 퍼포먼스가 예술의 경지에 이른 단계를 일컫는 말인데 마이클 조던이 허공을 가르는 모습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히즈 에어니스라고 하면은 마이클 조던을 일컫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히트너가 얘기하는 에어니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제임스 히트너의 에어니스는 흑인들의 문화나 영향력, 정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의 인터뷰를 보면 흑인 문화가 음악, 패션, 예술 등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바로 스트릿 문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흑인 문화가 바로 스트릿 문화라는 얘기인데 휘트너는 흑인 문화가 지금의 스트릿 문화에 영감을 줬지만 스트릿 문화로 발생하는 부와 명예를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흑인들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빼앗긴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와 명예 또한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임스 히트너는 그런 자신의 주장을 조던 브랜드의 레리 밀러 목소리를 빌려서 아마마니에르 조던 1 발매 전 짧은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는데 그 동영상에 이 에어니스 조던의 모티브가 되는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들을 갈라진 아스팔트에서 핀 장미로 비유를 했는데 이 제품 어퍼를 보면은 크랙이 있는 가죽을 사용을 해서 갈라진 듯한 아스팔트를 표현을 했고 레드 계열의 스펙트럼에 있는 이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장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버건디 컬러가 스네이크 패턴과 이 안감의 컬팅 소재를 만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로 발생하는 부와 명예를 표현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크랙레더 같은 경우는 갈라진 아스팔트와 빈티지한 느낌을 그리고 이 버건디 컬러 같은 경우는 조던 OG 시리즈의 팀레드 컬러와의 연관성을 통해 클래식한 느낌을 거기에 스네이크 패턴과 안감의 컬팅 소재를 사용을 해서 럭셔리한 느낌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네이크 패턴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목적뿐 아니라 실착 이후에 크랙 변화까지도 염두에 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수우시와 이 발목 부분의 스네이크 패턴이 약간 다르고 컬러도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패턴 중 크랙과 비슷한 스네이크 패턴을 크기와 컬러를 다르게 해서 실착 이후에 크랙의 변화와 비슷한 느낌을 준과 동시에 크랙의 불규칙성이 스네이크 패턴과 의사성을 보이면서 변화되는 크랙까지도 계산된 듯한 디자인으로 보이게 하고 오래 신었을 때 크랙만 있었다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중심을 잡고 있는 버건디 컬러 같은 경우는 흑인들 사이에서 연대감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아마마니엘의 디자인 철학인 클래식, 럭셔리, 빈티지한 느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제임스 히트너가 상당히 좋아하는 컬러고 흑인 인권과 관련된 제품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컬러라고 합니다. 안감의 컬팅 소재와 깔창은 상당히 부드러워서 착화감에 좋은 영향을 주고 약간의 광택이 있는 신발끈과 금속 에글렛이 어퍼의 크랙 때문에 매트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히트너는 조던 1을 신을 때 플랩 부분에 끈을 끼지 않는 걸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 제품 플랩 안쪽에는 조던 시그니처와 함께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발을 관통하는 빈티지함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에이징된 듯한 솔이 사용이 됐고 에어조던과 아마마니에르 로고가 있는 턱 라벨과 가죽 행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럽고 낡고 매트한 두 극단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신발에 메시지를 부여해서 가치를 만들어낸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업하시면 되고 발볼 넓은 분들 1업 정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을 때만 조금 그 검정색 계열로 어두운 계열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루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처음 한두 번 신을 때만 조금 밝은 계열 옷하고 코디해서 신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이후에는 뭐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 점점 추워지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채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